10화에서 볼수 있었던 권민우의 마지막 장면을 기억하시나요? 기자에게서 들은 태수미의 루머를 확인하기 위해 태수미와 대학 동기였던 지인을 만난 권민우였죠. 해당 과정에서 우영우가 태어난 시점과 비슷한 시기에 태수미가 유학을 간다며 휴학을 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팽나무 아래 두 사람의 모습을 떠올리는 권민우였는데, 아마도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사실을 눈치챈 것 같아 보였습니다. 10화에서는 이 장면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권민우를 볼수 없었는데요. 때문에 이어질 11화부터 이번에는 어떤 만행을 저지를 권민우가 될까? 그의 전개가 아주 궁금해진 상황입니다. 가장 쉽게 예상 가능한 상황이라면 또다시 게시판을 이용할 권민우의 상황이겠죠. 우광우와 한선영을 통해 낙하산 입사를 했었던 우영우가 사실 라이벌 로펌 태산의 태수미 변호사의 친딸이었다. 무슨 상황인지 이해할 수 없다. 우영우의 입사 동기가 의심스럽다. 우영우를 내보내야 한다. 쯤의 글을 올리지 않을까 싶은데, 말 그대로 가장 쉽게 예상 가능한 상황일 뿐이지 이전 게시판 상황으로 동료들에게 욕을 한바가지 얻어먹은 권민우가 바보는 아니기 때문에, 아니 너무 귀여운 바보 같긴 하지만 멍청한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 또다시 게시판을 이용할 생각은 하지 않을 것 같아 보이죠. 사실 조금씩 호감인 모습도 보이고 있는 권민우기 때문에 이번 상황을 통해 오히려 우영우를 돕게 되는 거 아닐까 하는 예상이 들기도 하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권민우가 계속해서 빌런으로 남게 된다면 하는 생각으로 몇 가지 상황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왠지 이번에는 조금 더 직접적인 움직임을 보일 권민우가 될것 같아 보이는데요. 3가지 정도의 상황이 유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직접 태수미를 찾아간 권민우. 2. 우영우에게 직접적으로 묻는 권민우. 3. 한선영을 찾아간 권민우. 먼저 태수미를 찾아가게 된 권민우의 상황이 그려진다면 우리 우영우 변호사를 이용하려는 겁니까? 정도의 멋진 권민우의 모습도 상상이 가긴 하지만 현재로서는 가장 현실성 없는 상황이 돼버릴 것 같죠. 때문에 다른 의도를 가지고 태수미를 찾아가지 않을까 싶어 보이는데,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한바다를 견제하는 이유에서 우영우 변호사를 일부러 한바다에 입사시킨 거냐, 나쁜 의도가 있는 거냐, 그렇다면 내가 사실을 알았으니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다면 당장 조용히 우영우 변호사를 한바다에서 퇴사시키라 협박할 권민우의 모습입니다. 팽나무 아래 두 사람의 모습을 유심히 지켜봤던 권민우라 그 당시 두 사람이 서로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였다 오해할 수 있어 보이는데요. 그런 상황이라면 충분히 가능한 전개가 아닐까 싶죠. 혹은 팽나무 상황이 다르게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요즘 잘 나가는 상대 로펌 우영우 변호사를 관심 있게 바라본 태수미는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죠. 때문에 현재 로펌 내에서도 낙하산이니 뭐니 시끄러운 상황이라 태산으로 데려가기에 좋은 타이밍일 거다. 우영우에게 스카우트제의를 하면 어떻겠냐 제안을 할 권민우가 될것 같기도 한데, 첫 번째 상황이든 두 번째 상황이든 어쨌든 우영우를 한바다에서 내보내려는 수작을 부릴 권민우의 모습이 등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태수미가 아니라 곧바로 영우를 찾게 될 권민우라면 어떤 상황이 펼쳐지게 될까요? 뭐 특별히 다른 상황은 없겠죠. 태수미 상황의 예상과 같이 두 사람이 모녀 사이라는 것을 자신이 알게 되었고 시끄럽게 만들기 싫으면 알아서 한바다를 떠나라 말하게 될 권민우가 될것 같은데, 영우 입장에서는 게시판 상황으로도 마음이 편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번 상황까지 겹친다면 굉장히 힘들어하며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싶죠. 그런 영우의 모습을 보며 시청자들은 분노하고 조금씩 쌓아왔던 호감 이미지를 다 깎아먹을 권민우가 될것 같은데, 어떤 선택을 할 권민우가 될지 굉장히 궁금해지네요. 마지막으로 예상되는 상황, 한선영을 찾아간 권민우 상황은 아주 대놓고 욕망을 드러내는 권민우의 모습이 되겠죠. 한선영은 자신이 몸담고 있는 한바다의 대표기 때문에 게시판 상황과 마찬가지로 자신에게 더욱 불리한 상황이 만들어져 버린다면 한선영 대표에게 직접 잘릴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나 위험한 선택이 아닐까 싶은데요. 때문에 한선영을 찾아갔다면 확실히 우영우를 불리하게 만들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찾아갔을 것 같은데, 아마도 우영우 역시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난 뒤에 움직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영우 변호사가 한바다에 지원한 이후에 나쁜 의도가 있었던 것 같다. 놀라지 마시라. 사실을 알아보니 태산의 태수미 변호사가 우영우의 친모였다. 당장 우영우를 퇴사시켜야 한다라고 말하지 않을까 싶은데, 다 알고 있으며 아무 문제 없다는 아주 간결한 한선영의 대답에 왠지 민망해하는 권민우의 모습이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보다 가벼운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혹은 더 다양한 상황을 만들 수도 있는 권민우인데요.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가장 기대가 되는 전개 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드디어 서로의 관계에 대해 알게 된 태수미와 우영우, 그리고 운 좋게 권민우까지 해당 사실을 눈치챈 것 같은 상황. 여러분들은 이어질 11화에서 어떤
모습을 보일 권민우가 기대되시나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